금융실명제의 1단계 과제인 가명예금의 실명 전환이 95%의 전환율을 보인 가운데 10월 12일로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뉴스와의 단독 회견에서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실명제 실시가 국민의 지지하에 제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명제의 그 혜택이 장기적으로 극대화되고 골고루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든지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그래서 국가 이 경제의 그 잠재 성장력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그 국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책 방향이 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명제 실시는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 억제 시책을 꾸준히 펴나가면서 획기적인 새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축 증대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